26장을 보세요. 제왈 이의호라 오미견 능견기과의 내 자송자야 캐라. 굉장히 가슴 아픈 그런 장이죠. 공자님 말씀에 이의호라 이자가 그만두다 그런 뜻이에요. 그만둘지어다. 요즘 말로 말하면 아서라 그런 말이에요. 오미견 능견기과의 내 자송자. 견기과, 이 극이자는 자신의 잘못을 보고서 능히 내 자송, 그 속마음으로 자송, 스스로 소송을 건다는 말이 뭐예요? 스스로 따진다는 거예요. 아, 내가 이래서는 안 되지. 나는 이런 처벌을 받아야지. 이런 건 내가 달게 감수해야지. 이렇게 자기 자신, 이제 사실은 내면의 반성을 통렬하게 하는 사람을 미견, 아직 보지 못했노라. 여기 미자는요, 한문에서 유일하게도 미래를 부정하는 말이야. 그래서 해석은 아직 뭐뭐하지 못했다. 이렇게 해석을 해요. 이의호자는 이의호라는 것은 공기 종 부득현이 탄지하오. 그 끝내 부득견 보지 못할까봐 공 두려워서 하시는 탄식이고, 내 자송자는 안으로 스스로 소송을 한다는 것은 구불언이 심자구야라. 입으로 표현하지는 않지만 마음속으로 스스로 탓하는 것을 말한다 이거죠. 이니 유과이 능 자지제 선의요. 사람들은 잘못이 있을 때에 능 자지, 스스로 능히 알 수 있는 사람들도 선의, 선자 밑에 상성 이렇게 써 있는 선자는요, 원래 우리 선명하다 할 때는 고을 선자지요. 이럴 때는 드물 선자예요. 그럴 때는 꼭이 사서책에는 이렇게 상성 이렇게 표시를 해놨어요. 드물고, 지과이 능 자송제 위 우선하니, 잘못을 알고서 능히 스스로 따져보는 거죠. 그런 사람들은 더욱 우짜여 더욱 드뭄이 되니, 능내 자송즉 능히 스스로 소송, 즉 스스로 따질 수 있는 사람이라면 기회오 심절이 능게 필이라. 그 뉘우치고 깨달음이 아주 깊고도 통절해서 아주 절절해서 능히 고칠 수 있는 것이 반듯하다. 반드시 그 사람은 고칠 수 있는 사람이다. 부자 자 공 종 부득견이 탄지하시니, 공자님께서 자 스스로 끝내 보지 못할까봐 두려워서 탄식을 하셨으니, 아니 그런 사람들 못 볼까봐 걱정이네 이런 식으로 한 거죠. 기 경학제 심의로다. 그 학생들을 경계한 말이 아주 깊기도 하다 이거죠. 읽어볼게요. 제발 이의호라 오미견 능견기과이 내 자송자야 캐라. 이의호자는 공기총 부득견이 탄지하오. 내 자송자는 구불언이 심자구야라. 이니 유과이 능자지제 선의요. 지과이 능내 자송제 위우선하님. 능내 자송제 기회오이심절이 능계피르이라.
부제자공총푸득견이 탄지허시니 기경학제심의라.